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 알트후진에 관련된 내용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후진 하면은 머크의 키투룰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 이후에 어떤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추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후진이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오늘 또 지켜내기도 했지만, 향후에 왜 우리가 넘사벽 종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에 대한 내용, 오늘 추가적인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머크의 키트룰다 SC 매출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번 달입니다. 이제 9월 한 20일쯤에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결과값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당장 25년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은 IRA 약가 인상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 기간까지는 약값을 굉장히 비싸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 아닌 강점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V 제형, 정맥주사 제형에서 머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거를 거의 100% 변경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하더라도 우리가 5% 판매 로열티다. 키트루다 매출이 40조 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전환율 지금 50%, SC로 50%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50%를 전환을 하면 나머지 정맥주사 제형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해야 돼요. 물질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 세계 제약바이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영업이익의 감소입니다. 약값이 인하가 되면은 메디케어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 전체가 절반 이하로 깎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50% 전환에 만족할까요, 과연? 머크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40조 원에서 50%로 SC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20조 원 시장인데, 자, 20조 원에 5% 로열티를 수령하면 얼마입니까? 1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머크 부회장은 뭐라고 했죠? 40조 원에서 적어도 80%까지 SC 제형으로 전환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머크는 이게 실험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순간 우리가 키트루다에 기대고 있던 매출이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강제로라도 전환을 해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 거의 30조 원 가까운 매출이 SC 제형에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럴 경우 5% 적용을 하면 영업이익, 순수 영업이익 로열티로만 1조 5천억에 그런 무지막지한 진짜 매출을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 최근에 나온 공시 다시 한번 좀 뽑아보고요. 이거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큰 기대감을 추가로 가질 수 있는지, 왜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인지 제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좀 이게 주의 깊게 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인간 히알루론이다지 원천 기술 ALT B4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관련된 공문이 얼마 전에 떴었죠. 근데 이 공문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최근 공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목해 봐야 될 거, 이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 공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보시면 계약 상대방은 산도즈 AG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죠. 머크 쪽의 기술 이전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 히알루론이다지 기술로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어주는 원천 기술의 이전 관련된 마일스톤 계약을 수령을 했습니다. 돈 받을 거다 받고요. 뭐하고 다 했는데, 이제 여기 주요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자, 주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단일 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 라이센싱 계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산도즈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 중에 있는 약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보세요. 키트루다 있고요. 프롤리아, 허셉틴, 아바스틴, 아일리아, 노보로그, 란투스, 휴말로그 등등 그 이외에도 14개의 공개되지 않은 화합물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원 제약품을 갖다가 화학적 바이오 복제약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세에서 7, 8, 총 22개의 바이오 시밀러 지금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알테오젠하고 맺은 계약이 어떤 내용이냐? 이 중에서 정맥 주사의 제형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너네 기술을 받아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료 마일스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약품을 갖다가 개발할 걸로 지금 생각하셨습니까? 딱 보이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키트루다가 있습니다. 자, 키트루다의 보유 기업이 어딘가요? 머크잖아요. 자, 머크에도 ALT B4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산도즈에도 줬는데, 산도즈는 좀 다른 게 바이오 시밀러의 SC 제형을 주기로 한 거죠. 제가 뭐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은 두 개의 똑같은 ALT B4 기술을 동시에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머크 쪽에서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걸 독점 계약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독점 계약을 주고 나니 산도즈 쪽에 주려고 했던 ALT-B4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쓸모가 없어진 계약이 됐겠죠. 자, 그러니까 머크 쪽에 독점을 준과 동시에 산도즈와도 협의를 했을 텐데, 이 협의 와중에 이제 알테오젠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와 또 다른 히알루론이다제 공동 개발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머크한테는 ALT B4를 뺏겼지만 산도즈 입장에서는 그 효과를 이제 인정받기 직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네 또 다른 히알루론이다제 기술이 있으면 우리랑 같이 연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우리도 진짜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오히려 딜을 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내용의 공시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똑같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산도즈 AG.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재밌죠? ALT B4와는 다른 히알루론이다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 사항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품목이 아닙니다. 단일 품목이 아니라 다수 품목의 특정 마일스톤을 각각의 의약품대로 따로따로 수취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판매 로열티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산도즈 의약품에 있어서 각 계약 국가별 품목 허가를 득하고 상호 판매 시작 이후 목표를 달성하면 계약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 로열티로 수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산도즈가 SC 제형으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아요. 자, 이거를 유럽에 팔 수도 있고, 유럽도 나라가 몇 개입니까? 뭐 15개, 20개 정도 되는 나라가 모여 있는데, 그 각각의 나라에서 판매할 때에 판매 로열티, 우리가 지금 약속한 로열티만큼을 이 A라는 약에서 따로, 자, 공동 개발한 게 다수 품목이니까 B라는 제약에서 따로, C라는 제약품에서 따로, 다 따로따로 받기로 판매 로열티를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건 뭐냐면 판매 로열티입니다. 지금 키트루다 판매 로열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몇 퍼센트로 추정된다? 5%로 추정된다. 왜? 이 SC 제형의 초기 계약 단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겠어요? 할로자임이 다수의 제약사와 맺었던 기술 이전 마일스톤 및 로열티 계약이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발로 들어가는 머크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할로자임의 기준에 맞춰서 맥시멈 계약을 제안했을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머크와 알테오젠 사이에는 5% 미만의, 그러니까 최대 5%의 마일스톤 및 로열티 계약이 성사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얼마 전에 이제 엄민용 연구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산도즈와의 계약은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산도즈와의 판매 로열티 지금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느냐? 최소 12%에서 최대 18%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크의 5%가 아니고요. 이제는 알테오젠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한번 ALT-B4라는 특수 피하주사제형 기술을 빼앗긴 산도지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시장에 지금 선진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진입해야 되지만 똑같은 기술로 다시 재진입하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이제는 작정하고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기술 우리한테만 줘. 할 만한 물질을 하나 더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물질 이전에 대한 판매 로열티를 최소 12에서 최대 18%까지 지금 책정했다는 거는 제약 바이오 입장,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 산도지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약물을 갖다가 바이오 시밀러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이 약물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경쟁 업체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가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매출과 얼마만큼의 알테오젠의 로열티를 또 가져다 줄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면서 향후 주가 상승 포인트를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뉴스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에 나왔던 현대차 증권 관련 뉴스고요. 알테오젠이 이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수조원대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밑에 보시면 ALT-B4 머크랑 독점 계약 변경 시 마일스톤이 수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형이 된 거고, 향후에 산도즈와의 계약 규모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쭉 내려옵니다. 이때도 엄민영 연구원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2028년 연간 매출 20조 원을 가정했을 때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정이 된다. 지금은 IRA 약가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까지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머크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만한 어떤 여유가 있던 시점이 이때였고, 이때 이후에 약가 협상 본격화된다. 2024년부터 이제 제재 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머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약가 인하 협상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생동학성 물질, 그러니까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물질을 신약 섞듯이 섞어서 출시해야만 새로운 약으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약가 인하 협상 기간 안쪽에 배제가 되면서 13년간 약가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키가 나옵니다. 산도즈와의 계약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산도즈가 지금 노리고 있는 시장이 몇 가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2가지 파이프라인을 이미 임상 중에 있고 나머지 몇 가지 한열몇 가지 약품을 시장에 출시해 놓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알테오젠과 이번에 다수의 의약품에 피하주사제형 적용을 하겠다, 이번 재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이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입니다. 다잘렉스는 원래 정맥 주사로 출시가 됐다가 어디랑 손을 잡았을까요? 할로자임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잘렉스를 환자 편의성이라든가 의사들의 어떤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다잘렉스가 엄청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데, 이거를 SC 제형으로 변경을 했더니 얼마 정도의 환자 전환율이 일어났느냐? 80에서 85%가 정맥 주사 대신에 피하 주사를 선택한 지금 현재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잘렉스의 바이오 시뮬러가 출시가 되겠죠? 언제 물질 특허가 끝나는 순간에 이제 출시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출시 예정일이 늦어도 2028년 정도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이 출시 예정일 앞서서 뭘 해야 돼요? 출시할 때부터 정맥 주사를 내보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SC 제형 시장으로 거의 100% 가까이 전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시뮬러 입장에서도 SC 제형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알테오젠이 지금 산도지와 이몇 개의 의약품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앞서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자, 이 독점 계약을 다른 쪽에서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져가요.
자,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자, 피하주사 제형으로 어차피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시장이 바이오시밀러랑 전쟁이 열릴 텐데 거기에 참전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누구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산도즈 그리고 얀센의 어떤 대결로 우리가 압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도즈랑 지금 알테오젯 그리고 얀센과 할로자임 연합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두고 유의하게 이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오죠. 산도즈와 알테오젠이 유일하게 이 시장에 접근을 할수 있고 다잘렉스 SC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까? 뭐 요거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 캐파만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잘렉스가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제 2028년 기준으로 매출이 145억 달러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요. 이 145억 달러 환율로 환산을 하면은 19조 2,400억입니다. 그러니까 19조 원이라고 치고. 자, 그중에서 뭐다? 85%가 피하주사 제형 시장이에요. 그러면 16조 원 시장인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경쟁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다? 산도즈란 얘기입니다. 자, 산도즈가 다잘렉스를 준비하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의 SC 기술을 갖다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걸 도입해서 지금 다잘렉스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경쟁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약값이 싸야, 그렇죠? 기존에 있던 약보다 효능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후발 주자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산도즈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6조 원 시장이잖아요. 전체적인 약값 평균적으로 하락이 30%가 맥시멈입니다. 30%가 맥시멈. 15% 정도부터 30%까지 가격이 인하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16조 원에서 30% 깎이면 얼마다? 거의 한 10조 원에서 11조 원 시장이 형성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후발 주자니까 오리지널 대비해서 월등한 효능이라든가 완전 감소된 부작용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의 동등성을 인정받을 정도에서 그칠 거예요. 산도즈가 약을 잘 만들고 가격 인하를 더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노리고 있을까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되는데 적게 플레이어가 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초기 진입한 첫 번째 플레이어가 다수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맨 처음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30% 정도의 점유율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30%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할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산도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조에서 11조에 30% 이상이다. 최소, 그러니까 엄밀히 연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이쪽에서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3조 원이에요. 3조 원인데 여기에서 12% 로열티라고 했습니다. 최소입니다, 이번. 자, 그리고 많게는 18%까지라고 보는데 12%, 10%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천억의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판매 로열티입니다. 자, 18%라고 하면은 368, 그러면 4,800억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적은 금액 같으십니까? 제가 이거 얼마만큼 큰 금액인지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키트루다 임상 3상의 통과 여부고 그 이후에는 내년에 시작될 키트루다 SC의 매출인데 그 매출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에 뭐가 나온다? 산도즈와의 판매 로열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매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왈티오젠이 얻을 수 있는 매출이 최소 3천억대부터 시작을 해요. 많게는 4천억, 5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다잘렉스 SC 판매로만 얻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뜨십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영업이익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 훗날의 얘기니까 또 설레발 치지 마라. 그런 생각 가지시면은 바이오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생물이고,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게 계약이고요. 계약보다 더 근접해 있다. 우리가 진짜 이 주식은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확정을 지어주는 게
임상 통과 그리고 FDA 승인입니다. 이 절차가 다 진행 막바지 단계에 와 있거나 확정돼 있다라고 봤을 때 알테오젠이 거둬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그 비교 대상군의 지금 시총이 얼마가 되느냐가 우리가 투자할 때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평균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상 영업이익이 6,6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총은 얼마입니까? 42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키트루다가,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조 원이 아니라 30조 원이다. 3, 5, 15입니다.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이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직접 비교하지 마라, 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비교를 왜 못합니까? 그럼 할로자임하고 비교해볼까요? 똑같습니다. 할로자임은 지금 제품군은 다양하게 SC 기술 이전 로열티를 받겠지만 키트루다 정도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역사를 쥐고 흔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섭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산도즈가 지금 밝히지 못한 14개 품목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LB의 리보세라닌 캄렐리 주막과 경쟁할 만한 티센트릭 아바스틴 용법, 병역요법의 티센트릭입니다. 자, 티센트릭도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자, 로슈는 또 누구랑 손을 잡았을까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할로자임입니다. 그러면 로슈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소유자입니다. 티센트릭 물질 특허가 끝나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가 또 진입을 할 텐데, SC 제형이 이미 시장의 주도로 자리를 잡은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거 대항마가 있습니까? 대항마가 없습니다. 대항마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도즈도 뭘 하냐? 티센트릭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만들 건데, 여기다도 뭐할 거다? SC 제형 당연히 들어가야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맥주사 제형에서 모든 산업군이 다, 의약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SC 제형 쪽으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신약으로 승인받음과 동시에 특허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공습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 강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들 IRA 약가 협상에서 신약 승인을 받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또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야 되는 과도기 시점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티센트릭도 SC 제형으로 변경이 됐는데, 얘네도 FDA랑 EMA 허가 목전이라는 뉴스가 이제 작년에 나왔었죠. 자, 얘네는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자, 올 상반기라고 하면은 이제 2023년 상반기입니다. 향후 전망을 제가 뭐 속단할 수도 없고, 지금 뭐이 기사가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예측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21억 달러를 상반기에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곱하기 2를 했을 때 42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1,300원을 곱하면은 뭐 최소 5조 원 이상의 매출은 이 티센트릭 하나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 경쟁자가 붙으면은, 그렇죠? 약값이 30%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대 30%입니다. 그러면 3조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갖고 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판매 로열티는 얼마냐? 1천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산도즈와의 계약이 우리가 우선 넘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다잘렉스 SC 시장과 티센트릭 SC 두 개의 시장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영업이익과 맞먹을 정도의 판매 로열티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게 알테오젠의 현재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키트루다가 없어요. 계산 속에 키트루다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도즈와의 계약에서 판매 로열티가 엎어진다라고 하면 그 매출액은 2조 원에 육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종사자들,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야, 알테오젠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잘렉스, 티센트릭, SC 제형을 유일하게 바이오시밀러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알테오젠밖에 없어요. 알테오젠밖에 없기 때문에 산도지가
12%에서 18%의 판매 로열티를 지불하겠다라고 재계약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3년 뒤에가 됐건 4년 뒤에가 됐건 임상 단계 1년 6개월씩 두 단계를 거쳐서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 30%를 갖고 간다고 가정하더라도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의 판매 로열티 보장이 가능하다. 그 이외에 어떤 의약품과의 추가적인 SC 계약 판매 로열티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정 발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두 가지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시장만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 그렇다고만 가정해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의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요? 제가 알테오젠 요거 보면은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17조 2,900억입니다. 그러니까 17조 3,000억이고,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만 로열티 가정을 하더라도 셀트리온 시총하고 똑같다고 보면 44조 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정작 메인 터너스인 키트루다 매출은 뺐어요. 그리고 키트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ADC, SC에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총 규모는 80조 원에서 100조까지가 산술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강하게 권고를 해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기술 이전에 관련된 관심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냐. 자, 그렇다고 하면 경쟁자가 몇이나 되느냐. 알테오젠은요, 경쟁자 할로자임 유일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물질 특허를 받은 그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 히알루론이다제의 그 물질에 대한 유일 특허를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이 후발로 이런 똑같은 SC 제형을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피부 침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ALT 수준의 히알루론이다제 물질 특허는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질 특허에 관련해서 제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2042년, 2044년까지 특허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까지 동일한 기전으로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의약품 기업도 알테오젠의 기술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셔야 된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뒷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남아있는 것만 조금 간단하게 간제비로 던지고 갈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ADC, SC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유진투자증권이 리포트를 엊그저께 내보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목표가가 40만 원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얼마만큼 증권사 리포트가 엉망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기대감이 많이 풍부해져 있다. 뭐, 지금 매출 영업이익 대비해서 몸값이 너무 뻥튀기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올해 임상 3상 이후에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자 할때 경쟁자가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기관, 거대 기관들 비롯한 외인들이 알테오젠을 주목하는 본격적인 시점이 도래를 할 거고요. 그 이전까지 9월 20일 날 임상 확정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 어떻게든 주가를 흔들어야 돼요. 정체를 시켜놓거나 손바뀜을 만들어야 되는 큰손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쯤은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가 휘청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진짜. 이거는 억지, 진짜 억지 눌림이 몇 번이 지금 발현이 되는 겁니까? 억지 눌림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손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 해당 주가가 해당 자기네들의 유리천장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끌어내리기가 매일 오후 장마다 시전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고 계셔야 되고, 이 뉴스를 복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튀어오르기만 기다리면서 제발 지금 한 주라도 더살수 있게끔 참아달라고 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올 얘기가 뭐냐?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전에 나올 수도 있는 얘기가 ADC, SC 개발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넥스마비라는 기술이 있는데, 앞서 저기 리가켄바이오 할때 설명드렸거든요. 페이로드라고
특정 단백질을 찾아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표적해서 쫓아가는 세포. 이 페이로드 뒤에 약물을 달게 되는데, 이때까지 1세대 ADC는 뭐다? 약물의 위치를 내가 선정해서 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떤 방향 쪽으로 접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작위로 달려있는 약물이 공격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혈액 속으로 그냥 퍼질 수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1세대 AD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알테오젠의 넥스맵은 뭐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약물을 부착시킬 수 있는 또 특이한 기술 하나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DC를 직접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ADC 넥스맵의 용도는 뭐냐면, 이런 비슷한 ADC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테오젠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부터 ABL부터 다이치 상쿄, 뭐 시젠, 막 그런 애들도 이제는 2세대 ADC 개발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은 ADC 시장에 후발로 굳이 접근해봤자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뭘 생각하는 거냐? 이 ADC를 활용해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걸 준비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ADC는 남의 걸 써요. 실험용 ADC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C 제형과 우리가 자체 개발한 ADC가 어떻게 발현을 해서 피부 속으로 또 침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동물 실험은 끝내놨고 임상 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ADC, SC 관련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건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인데 얼마나 기업들이 지금 침을 질질리고 있겠습니까? 얘네를 붙들어두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냐? 다름 아닌 또 나옵니다. 머크입니다. 자, 머크는 ADC 기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이치 상큐랑 이거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30조 원인가요? 얼마를 주면서 지금 진행하죠? 연구 개발을. 자, 다이치 상큐는 지금 엔허투라는 세계 최고의 ADC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머크랑 같이 차세대 ADC를 연구 개발을 하는데 정맥주사 제형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엔허투 나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업해서 SC 제형을 개발하고자 하고, 머크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 ADC에 관련해선 애초부터 SC 제형의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머크와 다이치 상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로자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일한 기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입장에선 뭘 생각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자, ADC, SC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 상용화를 시키느냐? 박순재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2028년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거꾸로 돌려보시죠. 오늘은 2024년 9월이에요. 2028년까지 몇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자, 3년 안에 임상 두 단계를 거쳐야, 이제 FDA의 승인 요건이 갖춰지는 건데, 임상 한 단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1년 6개월이에요. 임상 1상, 임상 3상을 기존에 있던 약물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임상 2상은 자연스럽게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씩 두 번의 임상만 진행을 하면 ADC, SC의 효과가 검증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용화까지 자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요? 2028년 상용화라고 하면 2028년 6월이라고 하면은 3년 이제 한 6개월 남은 건가요? 3년 한 9개월 남은 건가요? 자, 2028년 12월이라고 하면 4년 3개월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임상으로만 3년을 보내야 되고 임상 허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정도가 또 소요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임상 통과 이후에 상용화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되죠? FDA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상용화 이전에 이 절차들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4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약속한 대로 28년 출시가 어려운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연구 개발, 그러니까 임상 단계부터 마일스톤 수령해야 된다 그랬죠? 이 임상 단계 시작을 같이 할 파트너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제약사들이 우리한테 와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지금 문의하고 갔고, 우리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 새삼스럽게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가지 안 됐어요. 키트로다는 알고 계셨던 거고, 산더즈와의 계약이 변경이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임박한 건 뭡니까? 오히려 산더즈 매출과 연계된 내용들이 아니라 ADC, SC 독점 계약을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다품목 계약을 또 산더즈처럼 할 것인가? 다품목, 여러 가지 제약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별개의 계약을 할 건가? 아니면 어떤 기업하고 이런 계약 논의 설이 또 돌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것인가? 자, 요런 부분이 임상, 키트로다 임상 3상 결과와 함께 맞물려서 터진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봐서 50만 원, 60만 원 고점을 찍어도 무방할 게 없다. 그게 결론이고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알테오젠에 관련된 일부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마지막에 맨날 저 광고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물린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하도 2차 전지에 뒤고 뭐 어떤 종목에 뒤고 삼전도 이번에 또 폭락하고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중장기적인 투자만 너네가 권하다 보니까 내가 익절할 수 있는 라인 다 놓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내가 투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했던 종목이 무너졌어요. 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업을 믿고 기다리면은 당연히 반등하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배터리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HLB가 FDA 승인 떨어졌지만 보류된 것뿐이지 무산된 게 아니잖아요. 주가 제자리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승인 신청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한양행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림을 못 참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한 종목씩 단타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이때까지 쭉 들어보셨으면은 언제쯤 이 기업이 고점을 찍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큰 그림은 그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가 막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못 참겠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급등할 만한 종목들 하나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5%고 10%고 남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자, 제가 요 위에 배너 하나 바꿔놓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종목 추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1203321번으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 뭐, 저기, 뭐야. 얼마 전에 특허 관련된 자료까지 제가 다 수집을 해놨는데 영문이라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 자료 필요하다. 알테오젠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갈지 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든 종목 추천을 받으시든 구독, 뭐 알테오젠 응원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고 내일 아침 급등 종목이고 다 연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어제 점심시간에 이제 시청하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보시면 8시 43분에 일괄적으로 이 문자를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일괄적으로 오늘 하루 급등할 만한 종목이 뭐였냐?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에요. 똑같은 바이오 관련주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투약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켜줄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노보누디스크 세마글루타이드 홍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밑밥을 깔아놓은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수급에 관련된 어떤 이상한 낌새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뉴스 터트리면서 올릴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종목 딱 권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인벤티지랩 오늘 차트 보고 계세요. 윗골이 보이십니까? 뭔가 이슈가 터지고 자기네들이 관심을 잔뜩 끌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장 초반에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간단한 팁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장 초반에 제가 다시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렸죠? 16,000원. 이게 매수 적정가다. 그리고 매도가는 18,000원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 오전 영상 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거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16,000원이 어디였냐? 16,000원이 제가 체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게 16,000원이에요. 자, 장 시작하고 갭 상승하다가 떨어집니다. 자, 16,000원 됐어요. 차야죠. 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만 원 근접까지 합니다. 2만 원까지. 근데
여기에서 16,000원에서 19,850원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40분 걸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포착이 되고 수급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작전을 어떻게 치고 얘네가 급등을 어떻게 시키는지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자, 40분이 되고 나니까 9시 41분까지만 우리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털고 나갑시다라고 하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고 만약에 이서방이 그래도 종목 분석 잘하고 이런 거 포착 잘하네, 분봉 차트 잘 보네 하시면은 내일부터라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 시점 18,000원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18,000원이면 수익률로 따지면 30분 동안 12% 상승입니다. 익절하고 나오시란 얘기예요. 남들 돈 많은 새끼들은 여기서 다 익절하고 나오는데 나 혼자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두 번째 팔수 있을 때는 파셨겠습니까? 18,000원이 안 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는 종목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미련 없이 그 가격 이상으로 상회를 했다. 18,000원이라면 18,000원 500원 됐다. 18,200원 됐다. 근접했다. 매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10%씩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우리 1년 지나면 얼마 벌수 있어요? 복리입니다, 복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구조에 이제 너무 젖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뭐 뉴스 보면은 어떤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생뚱맞은 종목들이 막10% 올랐다, 상한가 쳤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마음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종목씩만 추천해 드릴게요. 인벤티지랩 내일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가더라도 속지 마셔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인벤티지랩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수급 현황 포착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릴 테니까 장중에 목표가 근처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실 분들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매일마다 한 종목씩 받아가셔서 내가 손해본 금액이 있다 메꾸십시오. 장담하고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물린 종목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계시면 답 없습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서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돈이 걸린 문제예요. 내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신 있고 용기 있으신 분들만 구독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내용 알아가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서방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이 다 갔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기를 약속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